자, 오늘 쫄병짜파게티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쫄병짜파게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겉면은 이렇고,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칼로리는 390칼로리입니다. 자, 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맛은 꽁이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가네요.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깠습니다. 짠!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맛은 한 짜파게티처럼 제가 해보도록. 맛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짜파게티 명가처럼 쫄면 짜파. 겉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꽁이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고요. 한번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맛.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짜파게티 그냥 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완전 맛있어요. 여기에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오! 한번 더 먹어. 자, 이 카메라 찍으신 분은 한이. 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시죠. 자, 한입 피자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정말 아쉬우니,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GS25에서 사왔고요. 한입 피자입니다. 고르곤졸라 맛인데요. 자, 한입에 쏙처럼 작거든요. 그래서 한입 피자라고만. 아, 이거 헛소리. 이거요. 이거 보세요. 그릇이 이 정도, 한 손바닥 정도 많은데,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데, 자, 여기 손바닥 보다 조금 작은 동그라미 그릇 안에서 훨씬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치즈가 네. 빵처럼. 빵에 그 스파게티가 있는 스파게티 빵에 스파게티에 있는 그것처럼 빵에 치즈가 있어. 맛있겠죠? 오! 이제 한번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주세요. 치즈처럼 꿀기 쪽에 하네. 이거 어떤 맛이 나요? 달달한 맛이야. 더러우니까 잘라 드릴게요. 자.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스파게티 있죠? 스파게티하고 진짜. 치즈하고 흘렸어 느낌이에요. 느낌의 맛이에요. 진짜.
땅이에요. 주스 15에 다 파니까 그냥 사드세요. 진짜. 다 파는 아니에요. 자꿀디? 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거 저도 몰라요. 카멜라에 카멜라님이 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니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세요. 아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게스트입니다. 이름은 이예요. 꽁. 자 이예. 영어 이예. 이빨 이예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구독은 안 누르면. 좋아할 거야!